네,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관련한 오늘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외교부,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공공기관인 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협회가 주관하는 웨비나이고요. 저는 이번 웨비나에서 사회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고요. 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라의 보건 의료 시스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웨비나는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것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간 대한민국 정부가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그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누진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었고요. 대한민국도 한때 2월 말과 3월 중순까지는 많은 환자들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만,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또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또 의료인들의 헌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잘 결합해서 한국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런 코로나 환자를 잘 일정 수준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고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은 지난 3월부터 4월 이제 한 5월 초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해서 국민들이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셨고, 지금 더 나아가서 이제 생활적 거리두기라는 한 차원 다른 그런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고민들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해왔고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이 웨비나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다 동시 통역이 되고요. 스페인어로 청취를 원하시면 스페인어로 언어 설정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대한민국이 전환함에 따라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 3차 웨비나에서는 이런 한국 정부의 뉴 노멀 라이프를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정책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소개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제일 먼저 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께서 오프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대응 정책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국가 정책 및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진단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고, 오늘 또 세미나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소방 시스템이 코로나 대응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환자들의 임상적인 특성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로 이 웨비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발표를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발표가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보건복지부의 김강립 차관님의 인사 말씀으로 저희가 3차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각국 보건부 담당자들과 관계자 여러분, 특별하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영상회의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근본 위기로 세계가 서로 연대와 교류로 연결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실감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화와 다원화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개념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 이동과 교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자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코로나19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 없이 보호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하에 의료진을 비롯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창의적이고 최첨단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를 위해 자가진단 앱 등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승차검진형, 도보이동형, 선별진료소 등 좀 더 안전하고 신속한 검체 채취 방안도 고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한국은 최근 들어 다행히 신규 발생 추세는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에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다소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심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노력을 이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세계와 직접 교류가 가능한 시기가 되기 전까지 웹세미나와 영상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 의료진들과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처럼 여러분들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세계가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처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첫 번째 발표자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코로나 대응 정책의 맨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국장님께서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략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손영래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다만 각국의 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체계는 각 나라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큼 한국의 경험이 꼭 들어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험이 각국의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시간 순서에 따른 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1월 20일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 2월 18일까지 하루 한 명 정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월 18일 신천지 교회라는 종교 집단에 소속된 31번 환자를 발견한 이후에 환자 발생은 급격히 증가하여 열흘 뒤인 2월 29일 하루 813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후 정점을 지나 환자는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3월 28일에는 격리된 환자보다 완치된 환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5월 21일 기준으로는 724명의 환자가 격리되어 치료 중이고 1,135명의 환자가 완치되었습니다. 5월 21일 기준으로의 전반적인 현황입니다. 총 환자는 11,122명, 이 중 완치자는 1,135명,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723명, 사망하신 환자는 264명입니다. PCR 검사는 총 78만 8,684건이 시행되었고 양성률은 1.4%입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 이 두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집중되었고 약 8,200여 명의 환자가 이 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구 지역의 신천지 교회라는 특수한 종교 집단에서 대규모 감염이 야기된 원인 때문입니다. 참고로 대구의 신천지 교회 신도는 약 7,000명에 달하는 집단 감염을 야기시켰습니다. 다음으로 환자들의 연령별 분포와 사망자 분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국의 경우 신천지 교회라는 특수한 종교 집단에서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의 수가 전체 환자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0대의 젊은 연령층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현재까지 약 2.35%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에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치명률의 분포는 다른 나라들과 유사하여 나이가 올라갈수록 치명률이 상승합니다. 특히 80대의 경우에는 25%, 70대의 경우 11%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으며 60대는 2.7%로 평균을 수렴하고 있고
50대는 0.8%, 40대 이하는 0.2%보다 아래의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감염병 대응체계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국의 경우 KCDC라는 감염병 대응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정부 조직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신종 감염병 유행이 시작될 경우 KCDC가 국가 전체의 감염병 대응에 있어 컨트롤타워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KCDC의 감염병 대응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로 재편됩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나의 기구 아래 병원과 의료인력 등과 같은 보건의료체계의 동원을 지원하는 보건부와 그 외 다른 부처의 지원을 총괄하는 범부처 정부연합기구가 구성됩니다.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강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별로 대응조직을 만들어서 협력하게 됩니다. KCDC와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매일 아침에 합동회의를 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발생 현황과 현재 위험도 등의 상세한 사항을 매일 신속하게 공개하고 전문 콜센터와 지역보건소를 통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체계의 단계별 대응체계입니다. 우선 환자가 발견된 경우 빠르고 정교하게 적극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환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동선 정보를 공개합니다. 또한 환자의 접촉자를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격리를 시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는 가장 중요한 대응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때 동선 공개 시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삭제합니다. 두 번째로 조기 진단 체계입니다. 한국의 경우 PCR 진단 검사를 상당히 초창기부터 도입해서 검사량을 확충하였고 검체를 채취하기 위한 검사소도 지역별로 다수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환자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코로나19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해서 검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밀집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층의 근무자 또는 건물 전체의 사람들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노인병원이나 노인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시설의 전원에 대한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서 무증상 감염자를 선별해내고 이들을 격리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체계는 중증도에 따라 구별되어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급속도로 확산되며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는 반면에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 다수의 경증 환자가 발생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의료체계가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가 발생합니다. 한국의 경우 약 10%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는 병원으로 입원시켜 치료를 하되 90%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는 의료진이 상주하는 생활시설에서 격리해서 돌봐줍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지나친 환자 집중과 의료진 감염을 차단합니다. 코로나19 이외의 환자들을 위한 의료체계도 중요합니다.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동선을 서로 분리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간단한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전화진료를 임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검역체계는 중국 후베이 지역 이외에는 어떤 나라에서든 입국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입국 절차라고 하는 특수한 절차를 만들어 입국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하루에 두 번 증상을 체크하는 건강관리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의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함에 따라서 4월 1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2주간의 격리를 의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핵심적인 정책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제시해 본 내용입니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1월 28일 국가위기 단계를 4단계 중에서 3단계로 상향합니다. 2월 7일부터는 의사가 의심만 하면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준을 확대합니다. 아직은 환자가 전체적으로 총 20여 명에 불과한 시기였습니다. 2월 18일 31번째 환자가 발견된 이후 환자가 하루마다 100명, 200명씩 발견되며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4단계 최고 단계로 국가의 위기 단계를 격상하고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갖춥니다. 대구 지역의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을 알아차리고 2월 20일부터는 대구 지역의 교회 신도 9,000명을 파악해서
전원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입구 1,000명에 대한 전수에 대한 진단검사를 빠르게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약 2주 동안 모든 신도들을 검사하고 환자를 찾아냈습니다. 한편으로 감염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2월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시작해서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국민들은 평소 이동량의 55% 수준까지 외부의 이동을 자제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였습니다. 이 열흘 동안 약 5천 명 이상의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지만 이 중 90%가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환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3일부터는 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경증 환자는 생활시설에 입소시키고 소수 의료진들이 관리하는 새로운 치료 체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3월 4일부터는 대규모 검사를 위한 드라이브스루 같은 새로운 검사시설들을 확충하고 최대 하루 18,000까지 검사량을 극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의 결과로 인해 첫 번째 웨이브의 피크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줄어들면서 5월 6일부터는 이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체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체계를 이런 일상 속에서 조화시킨다는 개념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여기서 더 악화되면 3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허용하되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체계입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이러한 고위험 시설들이나 혹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면서 불필요한 대중모임과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체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원칙적으로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 대중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서구에서 보이는 강제적인 폐쇄나 봉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권고와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정부의 권고를 잘 따라주어 평소 이동량의 반 정도로 사회활동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러한 체계 전환은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하면서 단계를 조절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주요한 지표들을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주요한 지표로는 지난 2주간 하루의 신규 확진자 수가 평균적으로 50명 이하인지, 그리고 감염 경로가 불명한 사례가 5% 미만인지, 그리고 대규모 집단 감염의 건수와 규모, 그리고 R값 등을 참고해서 이런 상황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가운데에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개인위생수칙과 기본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사회체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시민들은 개인별로 또는 그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 집단별로 기본적인 수칙들을 학습하고 실천합니다. 5가지의 기본적인 개인수칙과 4종의 보조수칙이 슬라이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민들의 생활수칙 실천만으로는 코로나19를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한국은 앞으로도 산발적인 코로나19의 전파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것이며 이러한 위험성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민들의 실천과 참여는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규모를 줄여줄 것입니다. 한국의 방역당국은 위험한 집단과 시설, 병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표본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시 체계를 통해서 시민들이 노력해서 느려지고 작아진 코로나19의 새로운 전파를 조기에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에 찾는다면 신속한 역학조사와 공격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을 초기부터 사회에서 분리해내고 격리해낼 것입니다. 생활 속의 거리 두기라고 하는 이 시민들의 실천과 방역당국의 조기 감시 체계, 신속한 역학조사 대응,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면
우리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가운데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5월 초에 서울의 한 클럽을 중심으로 100여 명 정도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교회, 직장, 병원 등의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에서 2차, 3차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규모와 속도는 현저히 작았고 현재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통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 국민이 참여한 국회의원 선거나 부활절 종교행사 또는 대규모의 공무원 시험 등에서도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로 새로운 코로나19 환자의 발생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회체계에 여러 성과들을 쌓아나가고 있으며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며 학생들의 등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책의 특징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해외 입국에 대해서나 또는 국내의 국민들과 각종 영업시설에 대해서 외국과 같은 강제적인 폐쇄나 봉쇄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매일 두 번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하는 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려고 노력하였고 국민들도 패닉이나 사재기 등을 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강력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외국에서 보이는 물리적 봉쇄와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은 전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의 지원과 국가 지원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를 누구에게나 빠르게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 부처들로 나누어진 중앙정부들이 총력을 다해 힘을 합치고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견고하게 협력을 하면서 대응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의료계와 국민들도 정부에 적극 협력하여 그야말로 국가 전체가 협동해서 모든 힘을 합쳐 대응을 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된 기술을 활용해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지의 신종 감염병을 대할 때에는 그 특성을 현재로서는 다 알 수 없기에 대응하면서 그에 맞추어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 발달된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19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대응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였고 이에 따라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대응 체계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이후에 예정된 각 발표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데와 같이 각국이 처한 상황과 보건의료 체계 또는 그 국가의 사회문화적 제도는 각각 다 다르겠지만 오늘의 발표 내용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최소한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부디 좀 더 발달되고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손영래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은 이제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이제 억제해 왔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의 뭐 엑시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상당히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꾸고 있고 학교도 다시 열기 시작해서 또 그러한 그 한국의 대응 정책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듯이 가버넌스 중요성 다시 말해서 정부의 리더십도 중요하고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의료계의 어떤 헌신과 열정적인 일 그 치료도 중요하고 또 정부 내에서도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그 멀티 섹터럴 코퍼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 의과대학의 그 이형민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의 진단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는데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의 효과적 대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광범위한 진단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진단검사학과 교수 이영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COVID-19의 진단법에 대한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ARS-CoV-2라고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는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2019년 12월 말에 중국의 우한에서 최초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2003년에 보고되었던 SARS-CoV 바이러스와 80% 정도 유전적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이름은 SARS-코로나 바이러스를 따서 SARS-코로나 바이러스 2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을 코로나 COVID-19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보고됐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유전적인 상관도를 높은 유전적인 상관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TG63이라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아, 제가 그냥 넘길게요. 이러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중국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지만, 현재 중국은 대략 한 8만 2천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그 중에 3,3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고, 지금은 굉장히 조용하게 된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이 코로나19 감염은 전파가 되어서 현재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40만 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였고, 그중에 1만 3천 명 정도가 사망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19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각각 13만 명과 14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을 하고, 합쳐서 3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에 관련된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한 가지 현상을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에 있어서 사망률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률 10%의 질환을 가정하였을 때 10명이 감염되면 1명이 죽고, 100명이 감염되면 10명이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망률이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감염되었을 때 1명이 죽는다면, 100명이 감염되었을 때는 10명이 아니라 30명이 죽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코로나19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코로나19의 감염이 이와 같은 특징을 보여주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을 때 의료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사람들에서 사망자들이 주로 발생을 하는 게 이 코로나19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여주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코로나19의 감염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그 나라의 의료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로 이 코로나19 감염 발생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환자의 숫자를 대략 한 270명 정도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환자들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을 조기에 찾아내고 이 사람들을 격리하였을 때 발생하는 환자 숫자는 대략 한 19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190명 정도의 환자 발생에서 다시 자가격리와 그 다음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을 했을 때는 원래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코로나19의 감염을 줄일 수가 있고,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의료기관이 부담할 수 있는 숫자 이하로 코로나19의 감염을 감소시키는 것이 코로나19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감염을 위해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진단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은 분자진단법이 되겠고, 그리고 이 분자진단법 외에도 우리가 신속진단키트, 즉 래피드 어세이에 속하는 항원검사법과 항체검사법이 있게 됩니다. 각각의 검출 타겟은 몰레큘러 다이그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되겠고, 이 유전자에는 크게 E진, RDRP진, S진, N진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자진단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심톰 온셋부터 레이트 스테이지까지
레이트 스테이지까지 진단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분자 진단법의 결과가 격리라든가 치료를 하는 기준이 됩니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둘 다 분자 진단법의 경우에 95% 이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분자 진단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증상 감염자도 얼리 스테이지부터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검사 수행되어지는 비용은 비교적 고가이고 고가라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분자진단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이 의심되어지는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격리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사용되는 것이 이런 분자진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자진단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표준 진단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WHO와 CDC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검사법입니다. 반면 래피드 어세이는 크게 항원검사법과 항체검사법이 있는데 항원검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에 관련된 그런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분자진단법에 비해서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감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미드텀 정도부터 진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 항원검사법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다른 검사법을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검사법의 자료를 고려하였을 때 민감도와 특이도는 대략 한 50에서 70% 정도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항원검사법의 특이도에서는 저희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크로스 리액션을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무증상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안티젠 배출되는 항원 양에 따라서 무증상 감염의 진단 여부는 다 변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고 비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자진단법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했을 때 항원검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자진단법의 그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팬데믹 시추에이션이 발생하여 대략 한 수십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분자진단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트레이싱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항원검사법은 쓰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체검사법은 감염된 후에 생성되는 항체를 검출하는 검사법인데 이러한 항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감염되고 증상이 발현된 뒤에 7에서 28일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체검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 초기에 해당되는 첫 2주에는 통상적으로 낮은 민감도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감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항체 발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즉 14일에서 21일이 지난 뒤에는 95% 이상의 민감도를 보여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해서 평가되어 있는 항체 검사 키트는 없고 특이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현재까지 평가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항체 검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에 따라 유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크로스 리액션을 저희가 주의해야 됩니다. 무증상 감염에 대한 진단 여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단계에서는 항체 생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무증상 감염을 알기는 어렵고 대략 한 14일 정도가 지난 경우부터는 무증상 감염자도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이런 항체검사법이라고 부르는 검사법은 저희가 역학적인 연결고리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에 거기에서 이러한 역학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검사법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진단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팬데믹 시추에이션이 발생하였을 때 보조적인 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검사법 다 현재는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해서 현재 몰레큘러 다이어그노시스 즉 분자진단법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자진단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되는 것은 검체가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감염 초기부터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상기도를 통해 나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란셋 인펙셔스 디지즈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보고된 자료에 보시면은 감염 초기부터 비교적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상기도, 즉 배출됨을 스로스왑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을 저희가 역시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클리니컬 인펙셔스 디지즈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증상 발현 초기부터 대략 한 10에 5승에서 10에 8승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침 일시 시에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상기도를 통한 바이러스의 배출은 대략 사람에 따라서 빠르게는 한 4일, 그 다음에 길게는 한 9일 정도까지 진행된 뒤에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기도 쪽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역시 가장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곳은 호흡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기도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양에 비해서 호흡기 쪽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양이 통상적으로 대략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검체는 호흡기 쪽에서 직접적으로 호흡기 쪽에서 가장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브론코 알베올라 라베지 플루이드가 가장 좋은 검체로 알려져 있고, 이때의 민감도는 거의 9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서 객담을 받아서 검사를 하는 경우 저희가 대략 한 70% 정도의 민감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네이지알 수압의 경우에 있어서는 63% 정도의 민감도를 보여줍니다. 파링지알 수압은 오로파링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교적 낮은 민감도를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액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양은 대략 한 4일에서 9일 정도 사이에 음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에 저희가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경우는 파링지알 수압으로도 충분한 민감도를 얻을 수 있지만, 후기에, 중후기에 검사하는 경우는 바이러스의 배출이 끝나기 때문에 파링지알 수압은 대략 한 30% 정도의 민감도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양상은 다른 증례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발생한 첫 번째 환자의 그 검사 결과를 보시면은 증상이 발현하고 4일째에는 나조파링지알 수압과 오로파링지알 수압이 둘 다 양성이었지만, 7일째가 되면은 역시 둘 다 양성인데 반해서 오로파링지알 수압의 CT값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12일째가 되면은 나조파링지알 수압의 양성은 높은 CT값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는 반면에 오로파링지알 수압은 음성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검체는 크게 상기도 쪽에서는 나조파링지알 수압과 오로파링지알 수압, 그 다음에 하부기도에서는 객담, 또는 브론키알 워싱 같은 것들이 통상적으로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해서 쓰는 검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좋은 검체는 감염 초기에는 나조파링지알 수압과 오로파링지알 수압이 되겠지만, 오로파링지알 수압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이 진행됨에 따라서 나조파링지알 수압에 비해서는 음전이 빨리 되기 때문에, 즉 네가티브로 빨리 전환되기 때문에 감염 중기부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때부터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객담을 추가해서 검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취한 검체들은 전부 다 보관하거나 운송할 때는 4도씨 냉장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한 검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검사를 할 때 한국에서는 분자진단법, 즉 몰레큘러 다이그노스 테스팅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도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리얼타임 PCR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COVID-19를 진단하기 위한 이런 유전자는 크게 WHO에서는 네 가지 유전자를 권장을 하고 있고, E 유전자, RDRP 유전자, N 유전자, S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유전자를 이용해서 검사할 때 통상적으로 COVID-19 바이러스의 서큘레이션이 확인되어 있지 않은, 즉 인시던스가 낮은 지역에서는 이 네 개의 유전자 중에서 적어도 두 개의 유전자가 양성인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을 확진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또는 하나의 유전자를PCR로 확인하고 나머지 유전자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COVID-19이 맞는 경우에는 코로나19를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서큘레이션하고 있는, 즉 엔데믹하게 발생한 그런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 유전자 중에서 가장 스피시픽한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 하나만을 검사를 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COVID-19을 확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양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전자 한 개 내지는 두 개를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함으로써 확진할 수 있지만, 음성의 경우에서는 조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OVID-19의 음성을 룰아웃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반드시 이 COVID-19를 100% 룰아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검체를 채취할 때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조파렌지알 수압은 코 안으로 면봉을 집어넣어서 이 뒷부분에 있는 나조파렌지알 월까지 면봉을 찔러넣어야 되다 보니까 면봉이 들어가는 길이가 굉장히 깊숙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과정 중에 몸을 뒤로 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조파렌지알 수압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들의 경우도 나조파렌지알 수압을 하기 위해서 면봉을 넣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까지 수압을 넣지 못하고 중간에 나조파렌지알 수압을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나조파렌지알 수압이 아니라 나조파렌지알 네이잘 수압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앞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처럼 네이잘 수압과 나조파렌지알 수압은 특히 네이잘 수압은 객담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양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위음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렇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검사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의 검사가 음성이더라도 COVID-19의 감염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트 프로블럼도 역시 중요한 이슈입니다. RNA 바이러스는 통상적으로 분해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조건에서 이 바이러스, 이 검체를 보관을 하고 운송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 파괴되고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OVID-19의 베리 얼리 스테이지나 레이트 스테이지에서는 역시 바이러스의 배출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분자진단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진단할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 레이트 스테이지가 지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항체검사법을 오히려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니컬 프로블럼 역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대표적으로 뮤테이션을 잘하고 또 레콤비네이션을 잘하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그러한 유전자 부위에 변이가 발생하거나 리콤비네이션이 발생하는 경우는 저희가 잡을 수 없는, 이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 검체에 존재하는 이니비터의 PCR 반응 전체가 억제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에 대한 검사가 위험성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PCR 이니비션을 룰아웃 하기 위한 인터널 컨트롤의 사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뮤테이션이 어느 정도 부위에 따라 발생하는지를 보시면은 현재 많은 검사법들이 E 유전자와 S 유전자, N 유전자, 그 다음에ORF1AB 중간에 있는 RDRP 리전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S 유전자나 E 유전자, N 유전자는 많은 변이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반면 RDRP 부분은 바이러스의 생존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변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검사들은 SEN을 선별적으로 사용을 하고 RDRP 유전자를 확진 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들의 조합에 의해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를 이용한 검사법에는 여러 가지가 논문으로 보고가 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전자 중에서 N 유전자, E 유전자, RDRP 유전자, 그리고 드물게는 ORF1B와 같은 부분을 잡는 그런 검사법들이 문헌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긴급 사용 승인 시약을 받은 그런 진단 키트는 다섯 종류가 있는데 이 진단 키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경우는 E 유전자와 RDRP 유전자를 사용을 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N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키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서대로 코젠 바이오텍의 파워체크 키트와 시젠 사의 올플렉스 키트 그리고 SD 바이오센스와 솔젠트의 NCOV 리얼타임 디텍션 키트와 다이아플렉스 큐 키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오세움사의 리얼 큐 키트가 승인을 받아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키트를 개발을 해서 한국에서는 지금 다양한 코로나19에 관련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검사 양이나 이런 것들이 타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 현재 많은 그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에서의 그 몰레큘라 다이그노스틱 커패시티가 높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리얼타임 PCR을 시행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가 보급된 계기가 된 것은 2009년에 신종플루이고 이 당시 신종플루에 대한 검사를 리얼타임 PCR로 국내에서만 100만 건 이상 시행함에 따라서 이러한 장비들이 보급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장비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분자 진단, 즉 몰레큘러 다이어그노시스에 대한 시장이 생기고 그리고 확장된 것이 한국의 어떤 진단 시장 또는 진단 몰레큘러 다이어그노스틱 커패시티가 확장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장비가 들어옴에 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몰레큘러 다이어그노스틱 킷을 개발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된 그러한 키트를 활용한 검사의 다양한 활용이 의료 전 분역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몰레큘러 다이어그노스틱 테스팅에 대해서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그러한 그 역량을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MD들 중에 레버토리 메디신을 전공한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들이 검사에 대한 전문가 영역, 전문가로 활동하는 그러한 전문의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라는, 의학이라는 측면에서 본 어떤 검사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또는 전문성이 이러한 검사 역량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회가 검사실의 어떤 승인이라든가 평가 그리고 외부 정도와 관련 같은 다양한 활동을 수십 년 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국내의 검사 역량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된 검사 역량에 의해서 국내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검사가 2월 초부터 활발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때는 이 코로나19의 검사가 하루에 대략 한 2만에서 2만 5천 건까지 지금 시행이 되었고 현재는 1일 대략 한 2만 건, 15,000 건에서 2만 건 정도의 검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기부터 확장된 검사의 시행에 따라서 국내에서의 코로나19의 발생은 처음에는 신천지 관련된 대량 환자의 발생으로 인해서 타 국가와 비슷한 환자 발생률을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확대된 검사 역량과 그에 따른 환자의 격리 및 관리에 힘입어서 현재 한국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은 현재 플래트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렇게 환자 발생이 줄어든 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사망자 숫자도 타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그런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적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자의 많은 부분이 신천지와 관련된 20대와 30대 젊은 사람들이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신속하고 많은 검사에 의해서 환자를 조기에 찾아냄에 따라서 연령별 사망률도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낮은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한국에서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적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된 그 코로나19 검사 능력을 다시 한번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일단 국내에서의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사는 크게 두 군데에서 시행이 됩니다. 하나는 클리니컬 레버토리가 되겠고 다른 하나는 퍼블릭 레버토리가 되겠습니다. 클리니컬 레버토리는 주요 2, 3차 의료기관, 즉 병원과 그 다음에 검사를 주로 외부에서 의뢰받아 시행하는 클리니컬 레버토리 센터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검사가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의 클리니컬 레버토리는 대략 한 120곳 정도가 있고 그중에 110곳이 의료기관, 10곳이 클리니컬 레버토리 센터가 되겠습니다. 반면 공공검사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안에 있는 Center for Laboratory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와 각 시도 보안연에 위치하고 있는 Research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라는 곳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CDC 안에 있는 센터가 하나,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센터가 17개가 있어서 현재 공공검사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18개의 검사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검사실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검사 커패시티는 클리니컬 레버토리에서 하루에 대략 한 3만 건에서 4만 건의 검사가 시행 가능하고 퍼블릭 레버토리에서는 하루에 3천에서 4천 건 정도가 시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의 검사 못지않게 빠른 검사 결과의 활류도 중요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타임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입니다. 클리니컬 레버토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략 한 의료기관의 경우는 3에서 12시간 이내에 결과가 보고되고 클리니컬 레버토리 센터는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결과가 보고가 됩니다. 퍼블릭 레버토리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3에서 6시간 이내에 결과가 보고가 되고 지연되는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결과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검사가 현재 국내에서는 수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테스트 킷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하루에 30만 건 이상의 테스트 킷이 생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킷 중에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검사 건수는 대략 한 3만에서 4만 건 정도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생산되는 테스트킷의 대부분에 해당되어지는 25만 건 이상의 테스트킷이 수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킷을 이용해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에 대한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분자진단 검사를 시행하시다 보면은 코로나19에 감염이 의심되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CT 값이 양성에 해당되어지는 값을 유전자 하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경우를 간혹가다 겪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만 보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앰플리피케이션 커브를 반드시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해당되어지는 유전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앰플리피케이션 피크만 남겨놓고 그 커브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앰플리피케이션 커브는 이와 같은 커브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인터널 컨트롤과 비교해 봤을 때 제대로 증폭이 되지 않으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커브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PCR 반응을 일으키는 케미칼 그 컴파운드들의 상호 간섭에 의한 위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개의 유전자만 양성을 보여주는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앰플리피케이션 커브를 확인을 해보시고 이러한 위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감별을 해주시는 것이 코로나19 분자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국내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진단법과 그 다음에 코로나19 검사를 해석할 때 중요한 예제를 하나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은 저희 이제 학회에서 발간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제너럴 가이드라인과 프랙티컬 가이드라인으로 논문으로 나올 예정이니 그러한 가이드라인들을 참고하시면은 분자 진단을 이용해서 코로나19를 확인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스케일의 빠른 진단이 전반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고 또 한국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진단 검사 역량이 어떻게 잘 쌓여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소방청의 진용만 119 구급 과장님이신데요. 이런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소방청의 역할에 대해서 귀중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소방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119 구급과장 진용만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말씀은 대한민국 소방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환자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에 대응한 소방의 역할 그리고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별 소방의 대응 사항을 말씀드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방에서 특별 대책으로 추진한 사례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소방의 역할입니다. 대한민국 소방은 소방기본법에 근거하여 각종 재난 시 인명구조, 화재진압, 구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방청장은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전국에 있는 119 구급대 동원력을 발령하였고 확진 환자와 유증상자를 병원과 생활치료시설 등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비상설기구인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감염병 위기 대응 지원본부를 중앙과 18개 시도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앙부처인 소방청에서는 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총괄지휘부장을 119 구조국장으로 그리고 총괄대응반, 상황관리반, 자원지원반, 정보지원반, 언론홍보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임무를 살펴보면 총괄대응반은 상황에 대한 일보, 회의자료 작성, 각종 지시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상황관리반은 환자 병원 간 이송 및 전국 119 구급대의 출동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원지원반은 구급활동 인력 장비 등 현황을 취합하였고 지원의 협조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지원반은 중앙사고수급과 연계해서 코로나19에 관련 상황과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언론 대응반은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 보도자료를 작성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8개 시도 지역 소방본부에도 같은 반 형태로 위기대응 지원반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소황 대응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조치 사항을 보면 위기경보 단계는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심 단계를 살펴보면 2020년 1월 3일부터 1월 19일까지 국내 유입 대비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긴급 이행 사항을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심 있는 환자를 이송한 경우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하도록 하고 환자가 이송 후에 최종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원인불명의 의심 증상과 관련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구급대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속히 보고하도록 보고체제를 가동하였습니다. 다음은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주의 단계는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였고 이송 환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대응 태세를 철저히 재강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대원의 개인 보호 장비, 소독약품 등 보유량을 긴급히 파악했고 외국 의심 증상 환자와 관련하여 신고 상담, 이송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부터 2월 20일까지 경계 단계는 경계 단계인 경우 감염병 위기대응 지원본부를 24시간 가동체제로 구성하였고 위기대응 지원본부장을 소방청 차장으로 격상 4개 반 21명을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감염 환자 발생 시 대비 전국 단위 이송 자원을 조정하였고 특히 정부 합동 영상회의에 참석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경계단계인 경우 저희들은 외국 귀국 금연에 대한 이송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국 시도 본부장을 소집하여 소방청장 주재 영상회의를 실시하여 코로나에 관련된 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송 지침도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전국 119 구급대에 대한 출동 그리고 효율적인 이송 체제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전국 소방 18개 소방본부 224개 소방서에 소독 지침과 구급대 이송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심각 단계로 감염병 위기 대응 지원 본부를 24시간 가동 체제로 운영하였고 지원 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격상하여 총 5개 반 30명이 소방청에 근무하도록 하였고 18개 시도 소방본부에도 같은 지원 본부 체제를 구성하도록 하여 일일 최대 가용 인원 500명을 편성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감염병 재난 선포 지역에 119 구급대 동원령을 발령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진자 병원 이송에 따른 119 구급대원의 보호 장비를 소방청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 보호복 세트는 약 14,000여 벌, 개인 보호복은 21,776 벌, N95 마스크는 약 10만 장, 덴탈 마스크도 약 10만 장 하여 각 시도에 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년 1월 3일부터 5월 20일까지 활동 실적을 보면은 확진 환자는 11,106명을 이송하였고 의심 환자는 26,357명, 병원 간 환자 이송은 751명 등 총 37,802명을 이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으로 추진한 소방청에서 전국 119 구급대 동원령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 말 대도시 지역인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속히 증감에 따라 대구 소방본부 구급대 59대만으로 대응이 불가하여 소방청장은 전국에 있는 구급대를 총 4회에 걸쳐 동원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동원된
구급차는 147대, 구급대원은 약 300명가량이 되겠습니다. 운영 상황을 보면은 2020년 2월 21일부터 4월 2일간 약 42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동원된 자원은 대구시 소대 두류 정수장 13만 5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자원을 집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원된 구급차와 구급대원 수를 보면은 서울 11대, 부산 7대, 경북 20대 등 총 지역에 동원된 것은 147대, 대구에 있는 전담구급대 23대를 포함하여 170대 340명의 구급대원이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을 보면은 확진자를 병원에 이송하였고 또한 경증 환자인 환자에 대해서 생활치료시설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환자 정보는 대구광역시에서 정보를 받아 자원집결지에서 구급차가 출동토록 하였고 구급차가 환자 거주지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받은 후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급대원과 구급차량의 대원 관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된 구급차에 각 코드번호를 부여를 했습니다. 소방청 1번서부터 147번까지 부여토록 하였고 대원들의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2개조로 출동조와 대기조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원들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서 휴게버스와 텐트, 휴게시설, 그리고 세탁차량, 급식차량 등을 하여 대원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감염 방지를 위해서 수시 출입자에 대한 체온 측정, 건강에 대한 이상 유무를 매일 확인토록 하였고 마스크는 매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식사 시에는 한 방향으로 식사하도록 하고 개인 간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환자 이송 시 감염 방지용 개인 보호 장비인 5종에 대해서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단계별 감염 방지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송 전에는 사전 감염 방지 매뉴얼과 또 그 환자에 대한 친절하도록 그 교육을 시켰고 개인 보호복에 대한 착용 방법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한 후에 이송 전에 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송 단계에는 최소 인원 2인이 출동을 하여 대원은 개인 보호복을 착용을 하도록 하였고 환자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환자 이송 후에 병원 소독실에서 1차 소독 후 귀소한 후에 감염관리실을 활용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장비를 세탁하였고 또 사람에 대한 인체 소독도 실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송 후 보호복에 대해서는 탈의 방법에 의한 탈의를 한 후 밀봉을 하여 폐기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구에서 2월 21일부터 4월 2일간 그 환자 이송 실적을 보면은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가 3,230명, 타시도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가 490명, 환자 집결지에 모이도록 한 것이 2,880명 등 총 6,608명을 이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방에서 특별 절차를 수행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천공항 입국자 검역 지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정부에서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에 소방청에서는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를 병원에 이송 그리고 다수의 유증상사 발생 시 임시 대기시설로 이송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총 동원된 인원은 106명에 차량은 22대가 되겠습니다. 동원된 차량을 보면은 대형버스 11대, 구급차 8대, 재난회복차, 급식차, 충기차 등 22대이고 구급대원은 106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국내 입국자 중에 증상자가 있는 경우는 공항 터미널에서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송을 하였고 검체 채취 후 임시 대기시설까지 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검역센터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입국자 중에 유증상자를 병원과 임시 대기시설로 이송한 현황을 보면은 현재 그 2020년 3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임시 대기시설로 이송한 분이 약 9,814명, 확진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신 분이 293명, 그리고 음성 대기시설에 음성으로 해제돼서 다시 공항터미널로 이송한 분이 약 8,649명 등 총 18,756명을 이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염방지 활동으로 차량에 대한 소독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소독 직원은 감염 방지 교육을 철저히 있도록 하였고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차량에 대해서는 가능한 환기가 잘 되는 개방된 공간에서 소독 갖도록 하였고 반드시 개인 보호 장비 5종인 고글, 보호복, 마스크, 장갑, 가운을 착용한 데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버스는 버스로 이용할 경우는 버스 운전자와 환자와의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였고 중간에 물건을 적재하여 이격거리를 두고 환자를 탑승하도록 하여 다량으로 환자의 발생을 임시 대기시설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이상 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영만 과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소방청의 역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제 환자나 확진자 이송에 있어서 소방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발표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국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그래서 이 코로나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그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대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 교수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내과의 최평균입니다. 저는 오늘 COVID-19의 임상적 특성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명의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가 작년 12월 27일 우한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이 환자들은 해산물 마켓의 직원이거나 다녀온 적이 있는 환자였고 중증 폐렴이 갑자기 진행하여 그중 한 명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들의 호흡기 검체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분리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뉴 스트레인으로 밝혀져서 이후에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배트에서 분리된 사스코비와 가장 유사하였고 사람에게는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코비와 가장 유사하여 이름이 사스코브2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전파 특성을 살펴보면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발생한 3차 감염 사례를 모식적으로 그린 것인데 인덱스 페이션트가 증상이 발생한 날 아주 경미한 증상이 있었을 때 잠깐의 노출을 한 환자가 전파가 되었고 이후 이 환자가 증상이 생길 무렵에 잠깐 병원에 교회에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예배를 본 환자가 전파되어 아주 증상이 초기부터 경미한 상태에서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파 양상이 나타나는 특징은 바이러스의 바이럴 쉐딩이 기존에 알려진 사스코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환자들의 호흡기 검체에서의 바이러스의 농도를 모식적으로 그린 것인데 보시면 증상이 발생하였을 당시부터 아주 바이러스 농도가 호흡기 검체에 상당히 높고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 쉐딩 패턴은 과거 사스코브에서 저희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사스코브 때 바이럴 쉐딩의 특징은 인버티드 V사인이라고 해서 증상이 발생하고 2주째에 가장 바이러스 피크가 높은 양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바이럴 쉐딩을 보이는 사스코브와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하고 증상이 한 10일 정도에 가장 바이러스 피크가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생기고 나서 한 10일 이후에 전파가 주로 일어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하기 전부터 바이럴 쉐딩이 일어나고 증상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가장 높은 바이럴 쉐딩을 보이기 때문에 전파가 증상이 발생하기 전부터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중국에서 77명의 전파 사례를 분석한 거에서 한 이러한 바이럴 쉐딩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44%는 증상이 생기기 전 프리심토마틱 페이스에 전파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연구들에서 무증상 환자들도 전파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스코브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19은 환자들이 증상이 생기기 전부터 그리고 증상이 아주 경미한 상태, 심지어 무증상 환자들도 주변에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망으로 이러한 전파를 막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 질환의 특징을 임상적 특징을 살펴보면 인큐베이션 피어리드는 대개는 한 5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증상이 생기면 주로 발열, 기침, 피곤함, 입맛저하 그리고 근육통, 설사 증상이 생깁니다. 일부 보고에서 이러한 호흡기 증상이 생기기 전에 설사부터 생기는 환자가 10% 정도 되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나온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도 3분의 1에서는 후각이 저하된다거나 입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증상이 생긴다는 걸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대개는 한 80% 정도는 마일드 케이스지만 20% 정도는 시비어 케이스로 진행할 수 있고 그중 5%는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크리티컬 일리스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고 이러한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은 대개는 증상이 발생하고 7일 이후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하고 중환자실에 가는 경우는 대개는 증상이 발생하고 10일 정도 이후에 중환자실로 입실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의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 자료는 2월 말에 중국의 1099명의 환자들의 임상상을 정리한 자료인데 이 환자들을 입원 당시에 non-CBO와 CBO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ATIS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입원 당시에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들을 분류를 하였을 때 non-CBO로 분류된 환자들도 35%가 입원 치료 도중에 산소 치료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환자 중 2.4%는 중환자실에 입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non-severe 상태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상당수가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아주 일부는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크리티컬 페이스로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 그리고 이러한 환자들이 중증으로 가는 위험 인자로는 연령이 65세 이상, 기저에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신장 질환, 만성 신장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가 있는 경우, 그리고 BMI가 30 이상인 비만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시비어 코비드-19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다라는 게 현재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이 처음에 프리젠테이션 했을 때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느냐가 향후 이 환자들의 의료자원 배분이나 환자들의 치료시설 알로케이션과 같은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구 지역에서 환자가 급증했을 때 의료기관의 모든 환자를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리빙 트리트먼트 센터라고 하는 non-hospital isolation facility를 긴급하게 설정을 하여 운영한 바가 있는데 당시 이러한 환자들의 다음과 같은 클리니컬 크라이테리어로 입실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환자들이 의식이 명료하고 65세 이하이고 언더라인 디지즈가 없거나 아주 잘 조절되는 언더라인 디지즈가 하나 정도 있거나 그리고 환자가 38도 미만으로 체온이 유지되거나 호흡곤란이 없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환자들을 우리가 리빙 트리트먼트 센터에 입실시켰는데 이 환자들에서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해야 되던 환자들의 비율이 저희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던 경험에서는 채 1%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환자들에서는 중증으로 갈 위험이 미미하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치료시설이나 아니면 의료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등의 치료로 치료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당시 경험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COVID-19 환자들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들의 치료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서포티브 케어입니다. 환자들이 고열이 있으면 해열제를 주입하고 호흡곤란이 있으면 산소치료나 필요하면 인공호흡기 에크모와 같은 치료를 도와주는 게 금관이 되겠고 안티바이럴 세라피는 일부 실험적인 안티바이럴 에이전트가 써볼 수 있겠고 최근에는 중증 환자들의 패소피지올로지를 고려하여 안티 인플라마토리 트리트먼트나 이 환자들에서 또 스롬보시스의 리스크가 올라가는 게 잘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중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안티 스롬보틱 세라피의 중요성도 현재는 안티 스롬보틱 세라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스코브2의 바이럴 라이프 사이클을 모식적으로 그린 것이고 이 각 단계를 블록함으로 인해서 이 안티바이럴 에이전트의 포텐셜한 타겟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스코브2가 일단 우리 호스트 셀의 퓨전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이 세포 내로 침투하게 되고 침투하면 자기의 RNA를 트랜슬레이션을 하여서 자기 증식에 필요한 단백을 합성하게 되고 이러한 단백을 다시 패킹을 하여 나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현재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들이 작용하는 것은 로피나비아, 리토나비아, 칼레트라라는 약은 이러한 프로테이즈, 이러한 단백이 합성되어 필요한 단백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를 단계를 블록함으로써 안티바이럴 액티비티를 가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렌데시비어라고 하는 약은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바이러스 RNA를 증식하는 데 중요한 물질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안티바이럴 액티비티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두 가지 안티바이럴 에이전트 정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입니다. 이 약은 이 엔도소말 pH를 증가시킴으로써 바이러스 호스트 셀의 퓨전과 이러한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사스코브2의 리플리케이션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이 유명해진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이 약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일부 이 당시에 일부 케이스 시리즈에서 이 약을 썼을 때 환자들의 예후가 개선되었다라는 케이스 시리즈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연구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임상 효과는 아직까지는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연구는 뉴욕의 한 병원에서 입원했던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관찰했던 연구일 때 환자들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사용한 그룹에서 인투베이션을 하거나 데스와 같은 이벤트가 훨씬 더 많이 생긴 소견을 보였습니다. 32% 대 14.9% 훨씬 많이 생겼지만 사실 하이드로클로로퀸이 훨씬 더 중증 환자들에서 의료진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쓴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의 중증도를 보정하고 분석을 해봐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프리의 그 프로벌리티가 두 군간의 차이가 없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한 게 환자들에게 전혀 베니핏이 없었다. 이런 자료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일부 브라질에서 진행된 한 RCT는 전체 환자를 400명을 엔롤하기로 계획을 하고 로우도스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하이도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비교하려는 연구였는데 이 연구가 80명까지 엔롤하고 조기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하이도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한 그룹에서 모탈리티가 증가하고 이 그룹에서 QC 인터벌이 유의하게 보시면
표시 인터벌이 증가하는 비율이 24%로 그렇지 않은 그룹의 3.6% 비해서 유의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그룹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한 데이터를 보였고 이런 부작용이 훨씬 많이 생기는 데이터를 보였기 때문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연구가 조기 종결되었고 이후 많은 전문가 단체에서는 적어도 하이도우스 클로로킨은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램데시비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램데시비어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제를 억제함으로써 안티바이럴 이펙트를 나타내는 약이고 이 약이 인비트로 어세이에서 브로드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아주 강력한 안티바이럴 효과를 보였고 일부 동물 실험에서도 멀스코비에 대해서 환자들의 바이럴 로드를 줄이고 렁 데미지를 줄이는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가장 프로미싱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로 예상되었던 약입니다. 하지만 4월 말에 란셋에 실린 한 데이터가 좀 실망스러웠는데 이 란셋 데이터는 중국에서 시행된 RCT의 결과를 보고를 한 것인데 사실 이 RCT는 중국의 유행이 급격히 종결됨으로써 예정됐던 환자를 등록하지 못하고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환자들의 예후 개선이나 바이럴 로드 카이네틱스의 두 그룹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그 랜데시비어가 조금 더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지만 피밸류 0.24로 이렇게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연구는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 랜데시비어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자료가 발표되었는데 이 연구는 미국 NIH 주도로 시행된 Adaptive COVID-19 Treatment Trial, 줄여서 ACT라고 불리는 연구의 Phase 1 스터디의 preliminary 데이터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의 73개 사이트에서 진행된 연구고 이 연구의 자료를 보면은 랜데시비어를 사용한 것과 플라세보 군을 비교했을 때 메디안 타임 투 리커버리 그러니까 리커버리는 환자들이 적어도 산소 환자가 퇴원할 컨디션이 되거나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 때까지의 시간인데 이 시간이 랜데시비어 그룹에서는 11일 플라세보 그룹은 15일로 한 4일 정도 단축시키는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 하지만 모탈리티 데이터에서는 랜데시비어 그룹이 7.1% 플라세보 그룹이 11.9%로 랜데시비어 그룹에서 훨씬 더 줄어들긴 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봤을 때 이러한 오버롤하게는 유의성을 보였고 이러한 유의성은 환자들이 이니셜 프리젠테이션에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 중증 환자에서는 유의성을 보였지만 나머지 그룹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못했지만 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N수가 산소 치료 필요한 그룹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지만 인공호흡기 치료나 에크모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못한 이유는 N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에크모 치료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14일째 회복을 봤는데 에크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14일의 회복을 보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28일 이후의 데이터를 봐야 우리가 에크모 환자들에서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연구는 이제 지금 4월 말까지의 중간 자료를 분석한 것이고 이제 팔로우업 데이터가 한 달 정도 뒤면 나올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보면은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장 치료는 과거에 인플루엔자나 사스나 메르스 때 시도를 해봤고 이러한 과거 자료를 풀드 데이터를 했을 때는 서바이벌 갠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재 코비드-19에서도 일부 케이스 시리즈로 효과를 보인 데이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RCT나 이러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장하기는 힘든 치료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환자들이 중증 환자들에서 있어서는 사이토카인 스팀과 같은 하이퍼 이뮨 리스판스가 패소피주의 중요하다는 게 알려져 있고 이러한 단계를 블록하는 여러 약제들에 대한 임상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이러한 약제들에 대한 임상 자료도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권고를 할 수 있는 없는 수준입니다. 요약하면 사스코브2는 매우 전파력이 높고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 환자들도 전파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임상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무증상부터 아주 중증 환자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치료 약제로는 랜데시비어를 중증 환자들에서는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코로나 환자들의 어떤 임상적 특성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치료 약재로 이제 고려되고 있는 그 약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소상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잠시 장례를 정리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웨비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도 있으시고 또 지금 현장에서 여러 좋은 질문이나 코멘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질문들을 취합해서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이제 응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발표자가 계셔서 한 분씩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한 분씩 드리고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대로 하겠는데 제일 먼저 이제 손영래 국장님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How is Korea planning to prevent the second wave?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많은 분들이 second wave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second wave가 대비해서 정부가 어떤 계획을 대응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 세컨드 웨이브를 대비한 준비하고 막기 위한 준비는 좀 다를 건데요. 질문은 아마 프로텍트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는 점은 우선 하나 분명한 점은 현재 이 코로나19 자체는 이 종식을 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상당히 많고 한국의 경우 한 30%에 달합니다. 이 무증상 감염자들이 무증상 상태일 때에도 감염력을 왕성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왕왕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없앤 상태로 갈 수 있다고는 보고지 않고 있고 결국 이 한국 정부로서도 각오하고 있는 것은 산발적인 유행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컨드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유행 피크를 예상하는 용어인데 그런 세컨드 웨이브 이전에 일상적으로 소규모의 유행들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을 각 정부나 각 나라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이 전제를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각오하면서도 언제까지나 계속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학생들의 등교 같은 것들을 서서히 정상화시키되 어떻게 이러한 산발적인 유행들을 잘 차단하고 통제하는가가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산발적인 유행이 대규모의 유행으로 확산되지 않게끔 빨리 찾아내서 빨리 없애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건데요. 지금 한국 정부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정부 쪽에서는 역학조사를 빠르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과 광범위하게 추적 진단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사회 쪽에 표본감시 체계를 크게 만들어 놓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규모 유행이 있었을 때 역학조사를 신속하면서도 정교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단검사는 공격적으로 갈 수 있게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유행하는 환자들을 찾아서 빨리 격리를 시킬 겁니다. 또한 이런 유행을 빨리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위험 지역이나 위험 집단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꾸준히 서베일런스 시스템들이 작동되고 있어야 될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유행을 이 속도를 줄여주고 규모를 작게 만들어주는 노력들을 함께 좋아해줘야 됩니다. 흔히 저희가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부르고 있는 국민들이 각자의 삶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여가 문화시설에서 유흥시설에서 거리두기라든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잘 지켜줘서 큰 유행이 될 뻔한 상황들을 작은 유행으로 규모를 줄이면서 속도를 낮춰주는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두 개가 조화된다 그러면 아마 이 질문하신 세컨드 웨이브 혹은 산발적인 작은 유행에서만 그치지 이 유행이 다시 몇천 명, 몇만 명의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기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산발적인 그 소규모의 발생을 대규모의 유행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 참여도 중요하고 또 이제 뭐 역학조사나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하는 서베일런스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형민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What rapid test kit is the Korean government using for drive-through? Is it antigen or antibody, or is it by SD biosensor? 그러니까 이제 drive-through 검사에서 어떤 그 신속 테스트 키트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원 검사인지 항체 검사인지 아니면 SD biosensor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온 이유가 이제 드라이브 스루가 검사소라고 안내가 돼서 아마 이런 질문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드라이브 스루는 검체를 채취하는 장소이지 검사를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검체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나 보건환경연구소와 같은 곳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드라이브 스루는 검체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현재 래피드 킷은 진단 목적으로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쓰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의 감염력은 감염 초기에 주로 그 아주 강하게 되는데 래피드 킷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현재 쓸 수 있는 안티바디 테스트 킷은 감염 후기가 돼야지만 저희가 진단이 가능하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래피드 킷은 오히려 감염 초기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분자진단 검사법만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드라이브 스루가 중요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에는 검체의 대량 채취가 가능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함으로써 검체를 채취하는 데 사용하는 개인 보호장구의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를 다루는데 그러니까 환자를 진단하는데 이런 개인 보호장구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이러한 검체 채취 단계에서 소모되어지는 개인 보호장구를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보호장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검체를 대량으로 채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내에 만들어놨던 그런 진단검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체를 대량으로 채취한 것들에 대해서 현재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선 풀링 검사까지도 지금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된 진단 키트를 이용을 해서 5명 정도까지 한꺼번에 풀링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는 프로토콜을 개발함에 따라 이러한 검사를 조금 더 대량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매뉴얼까지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진단 키트를 썼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가이드라인들이 만들어져 있고 논문으로 지금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신다면 저희가 좀 더 대량의 선별 검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rapid test kit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drive through는 검체를 채취하는 곳이고 이제 거기서 검체를 채취해서 랩으로 보낸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런 그 rapid test kit이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쓰지 않는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소방청의 진 과장님께 질문인데요. What are the roles of national fire agency in such infectious disease outbreak?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발생 위기 사태에서 소방청의 역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혹시 이제 저희 나라 분들은 그 소방의 역할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각 나라마다 그 기구체제가 좀 달라서 저희들이 소방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대한민국 소방은 화재 진압과 예방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업무 중에 특히 이제 각종 아까 재난 현장에서의 그 인명 구조 또 구급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급에서의 그 내용인데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 그 이송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응급 환자를 병원 전 단계에서 그 발견해서
119 신고를 받아가지고 병원까지 이제 그 이송하는 절차를 맡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염병 환자를 저희들이 이송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그 맡았습니다. 준비 이러한 것이 이제 사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국가적인 차원의 그 매뉴얼 그리고 각 해당 부처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 소방청에서는 종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국가 위기 경보 감염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사전에 준비된 사항에서 진행을 해야 환자에 대한 대량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전에도 말씀을 제가 한번 그 특별 입국 절차하고 대구 지역에 대한 그 환자의 다량 이송 절차를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이제 질문 사항에서 소방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주된 업무는 그 환자에 대한 이송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소방청의 주 역할은 이제 환자 이송이 주 역할이고 다른 기타 역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최평균 교수님께 드린 질문인데요. What are the chances that someone who has been discharged after quarantine for 2 weeks and then develop the symptoms later? Have you had such instances in Korea? 그러니까 이제 2주간 격리를 한 다음에 사회로 복귀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제 증상이 발현된 경우들이 그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또 한국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2주 후에 격리가 해제됐을 때는 환자 임상 증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해제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환자가 그런 격리 해제 기준을 만족하고 퇴원한 이후에 다시 SARS-CoV-2 감염에 의한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 환자들의 증상이 non-specific하고 다른 호흡기 감염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호흡기 감염에 의한 증상이 또 생길 수는 있지만 이 SARS-CoV-2 감염으로 인해서 다시 증상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그 분자 유전 검사에서 재양성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그 환자들에서 증상이 생기고 나서 10일 이후부터는 바이러스가 배양이 되지 않고 PCR 검사의 가장 큰 단점이 바이어블 바이러스와 렘넌트 지네틱 머트리얼이 구분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양성 사례가 갖고 있는 임상적 의미는 저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2주 격리가 끝난 다음에 그 증상이 발현될 확률이 굉장히 낮고 심지어 재양성의 경우도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분 선생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씩 해 주셨고요. 다시 이제 두 번째 라운드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손영래 국장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ow does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 disease preventive measures effectively during the general election in April? What are the unanticipated problems and the potential risks of outbreak during the election? 그러니까 이제 4월에 있었던 저희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정부에서 어떤 그 전염병 대응 예방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떤 위험 요인이나 문제점들이 혹시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의 경우 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를 하신 분들은 2,90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2,900만 명 정도의 분들이 이동을 하셔서 투표소로 집결하셔서 투표를 할 수밖에 하게 됐고요. 또 이 과정에서는 약 한 7만 명 정도의 자가 격리자라든지 또한 이 생활시설에서 치료받고 있는 한 1만 명 정도의 경증 환자들도 이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연히 위험 요인들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이동 자체가 증가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혹여 잠복돼 있을지 모르는 조용한 전파자들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위험 요인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렇다더라도 이런 참정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그리고 또한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앞으로 일상을 위해서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로 봤기 때문에 총선은 예정대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2,900만 명 정도가 이동하셔서 투표를 했지만 현재까지 그 이후에 이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된 증거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무척 성공적으로 이 선거를 치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선거 기간 중에 굉장히 유의했던 것들은 다수가 밀집하는 투표소 공간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감염의 확률을 줄이는 생활적 부분에 있어서의 방역 수칙들을 준수시켰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일상생활과 방역을 좋아하는 사회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국민들께서 계속 국민들께 권고드리고는 핵심적인 수칙은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투표소로 가는 공간을 네 가지의 원리가 잘 살도록 계속 재설계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유중상자가 있는 부분들을 잘 선별해달라. 그러니까 기침을 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발열이 있는 환자들이 혹시 있진 않은지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검증하고 이분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분리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짰고요. 두 번째로 손씻기나 기침 예절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지만 입장하도록 하는 등 기침을 통한 비말 전파의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했었고요. 거리 두기를 지키는 부분들도 줄을 서는 대기열 가운데서 1m 내지 2m의 거리가 지켜지도록 마킹을 하고 거기에 따라 줄을 서는 걸 관리시켰고 네 번째 소독과 환기 부분들도 계속 환기를 신경 쓰고 소독의 경우에도 개인분들에게 손장갑, 일회용 손장갑을 끼게 한다든등 이 소독적인 효과들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고안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쭉 맞물려서 들어가면서 이 투표소라는 공간에서의 감염 전파 확률들을 떨어뜨리려고 되게 애를 썼고 아마 그 결과는 지금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큰 관심을 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전국적인 그 국회의원 선거를 잘 마무리한 그 했는데요. 그 비결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그런 그 선거를 잘 치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영민 교수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단에 대한 질문인데요. Is there provisions for two-step test or a repeated test in order to rule out false positive? 그러니까 이제 위양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뭐 진단 검사를 두 단계로 하는지 아니면 이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투스텝 테스트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여러 개의 검사법을 그러니까 항체 검사하고 분자 진단을 겸용했을 때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분자 진단법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 진단법 그 투스텝 테스트라기보다는 리피티드 테스트의 개념을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위양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는 테스트 킷의 어떤 화학적인 조성 때문에 랜덤하게 생기는 에러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검사에서는 검체의 뒤바뀜이나 이런 일부 그 클러리컬한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위중한 감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확진자의 경우에 있어서 한 번 더 검사를 함으로써 컨펌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일단 코로나19에 확진이 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바로 확진은 그 재검사는 하지는 않지만 팔로우 검사의 형태로 다시 한 번 더 이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리피트 테스트의 개념으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팔로우업 테스트 개념으로 리피트 테스트가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진 과장님께 소방에 관한 질문인데요. What methods has Korea utilized in massive patient transportation?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이송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들을 소방청에서 쓰고 계신지 질문입니다. 네, 우선 그 환자 이송에 관한 두 가지 방법인데 경증 환자인 경우는 이제 그렇게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에서 또 환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출동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뭐 병원이나 임시생활시설로 사전에 예약돼서 되신 분들은 그렇게 이송을 하고 있고, 또 중증 환자인 경우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사항은 음압용 들것을 이용해서 병원과 병원간 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구급 대원들이 출동을 할 때 보호복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실 중요한 부분에 이송을 하다 보면은 구급 대원들이 그 감염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급 대원들이 다섯 가지의 보호복을 착용합니다. 뭐 의료인들도 착용하시는 기본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안경, 마스크는 KF94 이상의 안경과 그리고 보호복, 더신 장갑을 착용을 해서 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출동 환자를 이송한 후에 병원에 도착을 해서 환자를 이송 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구급차를 거기서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한번 하고 보호복을 탈의를 해서 폐기 처분을 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보호복을 현장에서 입고 다시 돌아와서 소방서 내에서 와서 구급차를 다시 이렇게 소독을 하는 그런 절차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송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보호 장비 착용법, 착용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보호 장비를 이제 한번 사용한 다음에 폐기 처분을 하고, 또 구급차도 동시에 소독을 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질문은 이제 초평균 교수님께 질문인데요. According to your experience, which treatment regime has proven to be the most effective method? Is the treatment protocol for COVID-19 patient the same in all hospitals in Korea?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임상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동일한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경험으로는 중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호흡기 치료와 에크모와 같이 호흡곤란이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주는 서포티브 케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바이러스제는 지난주에 나온 NEJM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증 환자, 폐렴이 생긴 중증 환자에서는 효과적이라는 데이터가 이제 나와 RCT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중증 환자에서는 앞으로 표준 치료로 이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나온 한국 대한감염학회, 대한항군요법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전문가 권고안에서 표준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있지는 않고, 그 당시에는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적 정보를 바탕으로 각 임상위가 환자의 사례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모든 병원이 같은 프로토콜로 치료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호흡기를 위한 그 인공호흡기나 에코모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아까 약제에 대해서는 그 설명해 주신 그 약제가 지금 이제 그 사용될 것 같다는 말씀, 그리고 아직까지 어떤 전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동일한 어떤 프로토콜은 아직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비던스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그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이 좀 더 있어서 더 추가적인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손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According to your experience, what are the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strategies in controlling the spread of COVID-19?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경험에 의하면 이제 COVID-19을 그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전략이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코로나19의 특성들이 어느 정도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약간씩 중요한
정책 전략에 대해서는 함의들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조사와 추적에 대한 부분들은 신속하면서도 정교하게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감염병이 신종감염병이 일정 이상 좀 규모를 확산하기 시작하면 역학조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환자들의 이 연쇄고리를 끊어주는 활동들을 끊임없이 해주는 것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지금 이 판단이 들고 세계적으로 그런 식의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 무증상 감염자들이 존재하고 이 무증상 감염자들이 감염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단검사 역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검사를 공격적으로 벌여야 되고 이런 공격적 진단검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추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빠르게 확산되는 시기에서 보면 환자들의 특성이 한 90% 정도는 사실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거나 아주 가벼운 의학적 치료만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경증 환자들이 다수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치료 체계를 준비할 때 이 다수의 경증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준비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들을 전부 병원에 수용했다가는 환자들의 볼륨도 감당할 수 없고 의료진들의 교차 감염이나 혹은 피로도 쪽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들이 사실 유럽 쪽의 초기 대응에서 좀 보였던 현상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을 이 경증 환자들을 자택이 됐건 별도의 병원이 아닌 다른 시설이 됐건 다른 공간으로 유리시켜서 격리를 하면서 의료진을 투입하는 걸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게 사실 방역당국, 정부의 보건학적, 방역적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증상 감염자가 감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그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나 이런 생활 수칙들을 지켜주면서 이런 전파의 고리를 스스로 이 삶의 현장에서 차단시키는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의 중요성, 이제 빠른 대규모 진단검사의 중요성, 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경증의 환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모든 확진자들을 의료기관에 입원시키기보다는 경증 환자분들을 별도의 시설에서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의 효과성, 또 국민의 참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이영민 교수님께 진단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How many tests were performed and how many PCR positive do you have now?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PCR 검사 수 그 스케일과 얼마나 많은 양성 비율이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2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 현재 검체 검사 전문 기관, 그러니까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 건수가 115만 건이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이루어진 검사 건수가 46만 건으로 162만 건이 민간 의료 기관에서 검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하는 건수와 군대에서 검사하는 건수가 누락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에서의 총 검사 건수는 200만 건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200만 건이라는 검사 건수가 아까 손영래 과장님의 검사 건수와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손영래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환자 기준으로 산출을 하신 거고 저희는 한 환자당 여러 개의 검체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사 건수 기반으로 산출을 해서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낸 통계를 기반으로 했을 때 국내에서 이루어진 검사 건수는 인구 100만 명당 아마 4만 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은 저희가 이제 2월 초에는 대략 한 하루에 15,000 건 정도의 검사가 가능했고 지금 현재는 하루에 6만 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태원 클럽발 그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1일 최대 검사 건수가 3만 5천 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요. 근데 그러한 검사 건수도 전부 다 24시간 이내 결과 보고가 가능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약 200만 건 정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하루에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영량이 매우 높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소방에 관한 질문이 하나 되는데, 아까 이제 보호 장비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최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Would it be a good idea to use retroviral treatment in COVID patient? 그러니까 COVID 환자한테 항 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효과적인지 여쭤보는 질문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일부 인비트로 데이터에서 HIV 치료제인 그러니까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가 안티바이럴 이펙트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과거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인 메르스 때도 국내에서 전문가 공고로 사용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초기 유행에서 이 그러니까 항 레트로바이러스제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중순에 2월에 중국에서 시행된 RCT에서 오픈라벨 RCT이긴 했지만 그 칼레트라를 사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있는 아직까지 근거는 없다. 하지만 이제 그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초기에 들어간 그룹과 그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좀 후기에 들어간 그룹에서는 초기에 들어간 그룹에서는 좀 엔서가 부족했지만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추가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좀 그 항바이러스제를 초기에 쓸 수 있는 환자에서 쓰면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그룹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갖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입증할 만한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가 좀 더 있어서 추가 질문을 더 받아서 이제 제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이 더 있는데요. Keeping in mind the current worldwide status, does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 their approach as replicable by other countries?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이 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한국의 대응 방식이 다른 나라에도 비슷하게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네. 그 어차피 그 한 나라의 보건의료 체계 자체는 그 나라의 역사성, 사회성 그리고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나라의 그 체계에서 굉장히 잘 작동되는 시스템을 다른 나라가 그대로 흡수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도 그 나라에 있어서는 보건의료 체계 쪽의 어떤 특별한 특수성이라든지 혹은 시스템에 따라서는 흡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자원의 한계나 역량의 한계가 있을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계속 저희가 국제 웹세미나를 통해서 공유하고자 하는 것들은 공통된 특성에 따른 목표들과 그 목표들을 달성해야 된다는 점들을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는 역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학조사의 역량이 우리 한국처럼 ICT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전산적으로 작동하건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다소 좀 틀리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광범위하게 역학조사를 투망식으로 전개하시든 아무튼 환자를 선별해내고 이 환자를 격리하는 역학조사의 속도와 이거를 분리시키는 작업들이 빠르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전 국가가 동일하게 채택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진단검사를 통해서 무증상 감염자들을 대거 추려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검사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진단검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무증상 감염자를 빨리 추려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동일한 겁니다. 만약에 진단검사 역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일단 코로나로 간주해버리고 그 환자들은 검사하지 않고 바로 격리하고 오히려 보존되는 진단검사 역량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환자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후베이 쪽의 경우에 초기에 진단검사 역량이 부족했을 때 대응했던 방식이 이 방식이었다고 제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 부분들은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계속 국민들과 어쨌든 간에 신뢰관계를 쌓으려고 하면서 이 부분들을
달성하려고 했던 거고, 그 방법은 사실 저희 한국 정부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솔직한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달성하는 게 가장 좋다고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각자 일상 속에서의 노력이 결합되지 않으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국에서는 어떤 수단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 일상 속에서 이것들을 지켜주게끔 유도하는 것들을 고안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어떻게 짜져 있건, 어떤 사회정치적인 이 환경에 처해 있건 공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나라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몇 가지 핵심적으로 뭐 국가 간의 차이를 넘어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의 중요성, 진단검사의 중요성, 국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은 국가마다 공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교수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Have diagnostic kits of Korean got approval by WHO? Or if not, what are the Korean standards for such approval?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진단 키트가 WHO의 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받지 않았다면 이제 한국에서 어떤 기준으로 승인을 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입니다. 진단 키트에 대한 WHO의 승인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WHO보다는 각 국가의 어떤 FDA에 해당되는 기구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주는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의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키트는 6개고, 그리고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게 역시 한 5개에서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에서의 긴급 사용 승인의 기준은 일단 30개의 정도의 양성과 그 다음에 30개 이상의 음성 검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평가에 사용되어지는 검체는 전부 다 임상 검체입니다. 그래서 임상검체를 저희가 쓸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경우에 양성이 나온 환자들의 검체들을 버리지 않고 전부 다 이런 키트 평가용 내지는 검사의 평가용으로 지금 모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두었던 임상검체를 이용을 해서 진단 키트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30개의 양성검체와 30개 이상의 음성검체를 평가를 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평가를 한 개 기관에서 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와 네 군데의 민간 의료기관이 다기관 평가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전부 다 일치하는 경우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갖고 있는 표준검사법과 적어도 동등한 정도 수준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여주는 경우에 한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WHO 승인은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고 각 나라마다 이제 그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이 중요한데, 한국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FDA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아쉽지만 저희가 웨비나를 마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뭐 발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질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는데요. 저 역시 이제 제가 느낀 점은, 예를 들면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보건 의료 또는 사회 시스템이 어떤 바람직한 속성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저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preparedness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preparedness가 돼야지만이 빠르게 rapid response가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와 같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고 과학적인 근거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책 당국이나 의료계 또는 국민들이 새로운 에비던스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저는 이제 그걸 flexibility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예를 들면 경증 환자에 대해서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 모시는, 케어를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learning by doing 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preparedness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신속하게 환경에 대응해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flexibility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만으로는 어렵고 모든 시스템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 그래서 이제 멀티 섹터럴 어프로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도 정부나 의료계나 국민 모두가 중요하고, 정부에서도 단순히 중앙정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또 복지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우리 행정안전부랄지 또 경제부처의 그 레스큐 펀드랄지 이런 면에 있어서 서로 다른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같은 것들이 다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국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참여적이고 신뢰가 높은 어떤 트러스트가 있는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우리가 유지해야지만이 효과적으로 코비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한국이 코비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효과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경험을 공유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고, 이것을 계기로 전 세계가 빨리 협력해서 이런 코비드 위기 사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외교부의 대한민국 외교부의 영문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